반갑습니다. 삼성 라이즈 응원단 김장헌입니다. 자, 이곳은 온나선 경기장입니다.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선수들이 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오늘 그 모습 중에서도 우리 보조 스태프들입니다. 우리 매니저님부터 해서 우리 선수들이 원활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는 분들, 오늘은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곳은 투수조가 연습하거나 밖에서 스트레칭을 할 때 사용하는 운동장입니다. 아까 보조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에서 우리 또 투수조가 열심히 또 몸을 풀어주고 있네요. 자, 찬스. 안녕하십니까. 아, 저는 삼성 라이온즈 불펜 포수 최상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 삼성 라이온즈 불펜 포수로 처음 들어오게 된 이석주라고 합니다. 신입. 네. 그냥 뭐 해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힘들고 네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저희 선수분들 진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좀 모든 선수분들 다 기대됩니다. 제가 여기 와서 해보면서 가장 힘든 훈련들인 것 같아요. 옆에서 봐도 네. 진짜 좀 연습량도 많고, 근데 또 선수분들도 찾아서 하시고 하니까. 선수분들이 정해진 스케줄 외에도 이제 본인을 좀 힘들게 하는 선수가 있습니까? 한 번만 더 던져보자, 나 좀 놔주면 안 되냐,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? 근데 거의 대부분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와. 선수분들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우와! 저는 1군 전력 분석 투스파트를 맡고 있고요. 원종선 프로라고 합니다. 일단 전주훈련 오게 되면 뭐 직원할 거 없이 현장 직원들이랑 일단 선수들 도와주는 거에 일단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야 돼서, 일단 선수가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목표니까. 네. 일단 가보겠습니다. 뭐 이제 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요. 그래서 지금 선수들 이제 빨리 끝났으니까 들어가서 쉬라고 태워다 주는 거죠. 저희 또 나머지 선수를 또 도와줘야 되니까 또 갔다가 또 바로 왔죠. 저도 피곤해요. 아, 진짜 힘들어요. 하고 있는 일단 부상 캠프 때 또 부상 나오면 제일 안 좋은 거니까요. 그냥 좀 순간순간 이걸 또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들게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. 조금 재밌게 하려고 그런데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걸 이끌고 가야 되는데 또 선수들도 몸이 힘드니까 마음처럼 잘 안 되죠. 저는 이렇게 선수들 케어해주고 이제 갈 때 고맙다고 해주는 거 그게 딱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좀 뿌듯해요. 그 말 들으면 형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. 선생님 고맙습니다. 형들도 뭐 승현아 고맙다 이럴 때 그때 뿌듯합니다. 아팠는데 얘가 이제 다 복귀해가지고 그걸 다 해낼 때 그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피케넌이랑 소아레즈 통역 담당하고 있는 찰리 동역입니다. 너무 둘 다 저한테 잘해주고 있어서 네,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훈련 때 이제 동역이 필요할 때 제가 옆에서 이제 코치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통역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훈련이 제가, 끝나고도 예, 뒤에 계속 밖에서도 예, 뭐 같이 밥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택시를 이제 제가 딱히 바라는 건 없고, 올 시즌도 작년처럼 부상 없이 진짜 행복하게 야구 했으면 좋겠습니다.